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제 좁은 골목길에서 가설절 하차해야 되는데 주차된 차량도 있고 골목에 진짜 자세 안 나오는 자리죠. 딱 봐도 지게차가 똑바로 발을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죠. 비스듬하게 발을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은 물건을 안전하게 뜨지 못해요.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런 곳은 진짜 자재 잠깐 싸놓을 데도 없어요. 왜냐면 근처에는 다 개발이 끝났고 이제 요 빈 공간 마지막에 이제 건물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제일 불리하죠. 작업 공사하기가요. 어디다가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공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건이 올라오면 하차해갖고 바로바로 타워크레인으로 건물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잡하죠. 여기가 지금 10층인가 12층짜리 건물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마땅히 저 화물차 하나 세워놓고 자재 하차할 곳이 없으니까 지금 깝깝한 거죠. 앞으로 물건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이곳에 이제 시작인데요. 아 진짜 머리 아파요. 요 왼쪽에 지금 하얀 차 서 있는데 저거만 없어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빼달라 그래서 그 차주분이 오시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런 데는 피말르는 거예요. 이 작업할 때요. 이런 곳 작업할 때는 정말 안전이 무조건 제 1번이죠. 1번. 지금 차 하나 빠졌죠. 하얀 차요. 조금 낫겠습니다. 또 왜 또 차는 또 많이 지나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골목이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작업할 때 되면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지금 그 동영상에다 표현은 안 되는데 물건 하나 뜨고 나면은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저 멀리서 진입하기 전에 작업하고 있으면은 저 다른 옆쪽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이리로 지나가는 차들이에요. 들어오다가 옆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차인데 왜 이쪽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 건물을 공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하차 작업할 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적응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적응되는 게 이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하차하기 힘들면 저 밖에 좀 넓은 데서 하차해갖고 끌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겠죠.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역주행하게 되니까 그게 또 문제인데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까 그거는 나중 걱정하고 오늘 요거 일단 하차해갖고 2층까지 잘 올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막막할 것 같더니만 또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내리다 보니까 또 공간도 생기고 또 작업이 되네요. 그냥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살 하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조금만 더 넓고 차량이 조금만 더 적게 다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 생긴 대로 그대로 작업했죠. 지금 뭐 생긴 대로 뜨면 돼요. 똑바로 발이 안 들어가면 비스듬하게 떠서 내리면 되는 거고 그쵸? 편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시스템 가설제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창고에서 출하될 때나 또는 이제 현장에서 반납할 때도 아주 깔끔하게 밴딩을 탁탁 쳐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요. 물론 이게 폭이 좁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넘어가기도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깔끔하죠. 짐이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미끄러우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차할 때보다 이것도 상차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자재죠. 왜냐면 물건이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짐을 잘 꾸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창고같이 넓은 곳 공간이 있어갖고 짐을 쫙 늘어놓고 작업을 하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곳에서 상차를 한다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물건이 이제 순서대로 화물차에 실린 순서대로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창고에서 이걸 출하할 때는 물건이 이제 종류별로 쫙 쌓여 있고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필요한 걸 갖다가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화물차에 꾸려주면 되는데, 이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좁은데, 물건은 이제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쭉 갖다 끄집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되게 복잡해요. 먼저 실려야 될 게 뒤쪽에 있을 때도 있고, 또 밑에 깔려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은 이제 화물차에 실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되게 힘들다는 얘기, 상차하기가. 하차는 일단 막 끄집어서 뭐 차례대로 끄집어 내면 되니까 순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차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상차가 이런 데는 상당히 고난이도가 되는 거죠. 고난이도라기보다는 이제 귀찮다는 얘기죠. 뭐 한마디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순서대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요. 어제도 현장에서 그 4.5톤 화물차에다가 가설차 한 차 실어주는데 꼬박 40분이 걸리더라고요. 한 타임이죠. 근데 뭐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 창고에서 나올 때보다는 이 단도리가 덜 됐다는 얘기죠. 이 창고에서 나올 때는 반생이라든가, 반생 있는 거 두꺼운 철살 말하는 거예요. 반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철밴딩으로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대충 반생이 한번 돌려매고, 그나마 폼 같은 경우는 그 반생이까지도 안 돌려매갖고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다 땅은 이제 여기는 좋은데 대부분 포장이 안 돼 있어갖고 울퉁불퉁하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은 어제 그거 한차 실는데 아주 무릎이 뽀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땅이 너무 안 좋아갖고 무릎이 이제 뽀개진다는 얘기는 땅이 울퉁불퉁하고 포장이니까 살살 움직이기 위해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아주 꽉 밟아준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여기 지금 2층으로다가 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턱 부분, 도로하고 건물 사이에 약간 턱이 있어갖고 높이 들고 올라가려니까 짐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흔들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좀 난감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전국에 계신 그 현장 관계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물을 짓게 되면 항상 그 진입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진입로에 턱이 있거나 또는 이제 굴삭기로 파는 자국이 있어갖고 지게차가 빠지거나 또는 이제 물건을 들고 올라갈 때 항상 그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근데 별거 아닙니다. 요거를 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남는 뭐 시멘트 똥이라든가 이런 거 깔아갖고 임시로 들어가기 좋게 비탈을 만들어준다든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건물이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진짜 공사 중에 진입로만 잘해줘도 그 안전사고 같은 거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가 이런 물건 같은 것 갖고 들어가려면은 그 상당한 애로사항이 큽니다, 이거. 여기뿐이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거 왜 그런 거 조치를 안 해놓고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게차가 또는 화물차가 번질나게 들어갈 곳이에요, 지금이요. 이제 요거 밑에 서포트 받쳐놓은 거 다 띄고 나면은 지게차들이 짐을 들고 엄청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곳인데, 저 턱이 지금 문제거든. 턱, 저 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짐이 쏟아지고 안 쏟아지고 합니다. 이제 짐뿐이 아니고 나중에 무슨 설비 같은 거 기계에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거 이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는 별거 아니겠지만 공사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큰 노력 안 기울이고도 저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램프처럼 매끄럽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느 현장이나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 조치해 주는 게 정말 그 안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곳으로 지게차가 앞으로도 정말 많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뭐 벽돌도 들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런 거 들어갈 때마다 엄청 지금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도 이 2층으로 이거 양중해줄 때도 지금 턱으로 올라타는데 지게차 엄청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은 저 자재들이 한 50cm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과장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흔들림이면은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걸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현장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신다면은, 또 아니면 이제 내가 건물을 지을 건물주다 그러면은, 저 진입로, 그냥 구멍만 크게 뚫어놓는다고 진입로가 아니죠. 그것을 부드럽게 도로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턱 같은 부분을 매끄럽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매끄럽게 해야지만 안전사고도 덜 일어나고, 뭐 자재가 뭐 낙하된 데거나 이런 게 없겠죠. 여기 올턱 올라가다가 턱 차고 올라가다가 파이프 같은 거 저거 한 다발 떨어지면은 큰 사고예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전도될 수도 있고요. 그게 되게 큰 사고, 큰 문제인데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신경 좀 써서 좀 진입로 좀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대부분의 현장에다 그렇죠. 요 진입로 부분 문제. 요거 뭐한 5cm니까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게차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 평생 한 번만 일어나도 큰일 아닙니까? 진짜 되게 중요한 일인데. 저 사망사고도 날수 있어요. 저런 데서 짐 들고 높이 올렸는데 만약에 마침 밑에 사람이 지나간다거나 또 흔들려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저게 진입로가 그 턱이 없고 지금 매끄럽다면은 그럴 일이 거의 없겠죠? 그 확률을 줄여야 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저 진입로 문제는요. 여기 진입로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이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지게차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게차 하는 사람들 여기 저희는 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떴다방이라고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일해주고 하는데 그걸 뭐 진입로 좀 잘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미리 알아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진입로를 잘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현장 소장님이나 뭐 안전팀이나 또는 감리하시는 분이나 하여튼 현장에 관계자분 계시면은 요것 좀꼭좀 널리 좀 퍼뜨려갖고 진입로가 매끄러워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상당한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저런 데서 지게차 전도되면서 자빠지면은 지게차 죽을 수도 있어요. 저거요. 진짜 사망사고 날수 있는. 이거 지금 여기 그나마 턱이 높진 않습니다. 한 산승각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나무를 제가 옆에서 보여줬는데 살짝 타고 올라갈 정도는 되는데 뭐 한두 번이면 제가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뭐 저도 사고가 안날 수도 있겠어요. 언젠가 저도 사고 납니다, 이런 데서. 뭐, 그러면 뭐 유튜브 각이죠, 사고 나면은. 그건 좋지만,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나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나마 이제 턱이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 그나마 낫는데, 만약에 부실한 파레트 같은 것도 갖고 저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파레트째 자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지금 2층 이렇게, 2층에 이렇게 물건 올려줄 때 보면은 마스트가 엄청 상승하잖아요. 그때는 밑에서 1cm만 움직여도 위에 4m 올라가면은 엄청 흔들게 돼 있는 거예요. 제발 전국에 있는 현장 그 진입로 좀 매끄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자꾸 하나하나 그 인식이 바뀌다 보면은 좀될 날도 있겠죠? 일반 우리 건물 다 완공돼서 주차장 들어가는 것처럼 공사 시작할 때부터 그거부터 좀 해주세요. 지금 진입로로 엄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요거 제가 포크캠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동영상 작업 끝나고 나면은 그 포크캠 영상을 또 다시 편집해 갖고 오늘 작업한 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 갖다가 다시 또 한번 동영상을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시야에서 벗어나는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지게발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또 다른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진입로 문제, 오늘은 이제 진입로 문제 하나 갖고 딱 끝낼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입로는. 지금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는 숱하게 많은 작고 큰 그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들고다 이거 물건 하나 떨어지는 것도 사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저 진입로 문제만 해결돼도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게차 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걸 깨닫고 있을 거예요. 저 진입로 들어갈 때 그것만 잘 돼도 물건을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현장 관계자들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진입로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한 번씩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랜 세월 이렇게 이런 진입로 문제를 갖다가 침묵하고 지나갔으면은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상주하는 현장 같으면은 저기다가 제 손으로 콘크리트 칠 때 그냥 삽으로 갖다 받아라도 저기를 좀 쳐갖고 매끄럽게 만들 것 같아요. 좀 침묵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현장에다가. 어떤 현장 심한 곳은 저 진입로 자체가 그냥 경계석 위에요. 경계석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저런 나무 몇 개 깔아놓고 타고 올라가 그러면 아주 그냥 머릿속에 쥐 납니다, 쥐. 진짜 두 발로 동시에 타지도 못해갖고 한 발 한 발 타고 올라가면은 물건이 무조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곧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큰데 왜 진입로를 안 할까요? 진입로. 이 설계 단계부터 진입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를 허가해 주시는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입로가 안 되면은 공사 허가가 좀 지연이 돼야 돼요. 이 진입로가 너무 많은 사고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는 이제 지게차 하면서 보면은 진입로 때문에 애를 먹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진입로 문제 저거 뭐 저기서 쏟아지거나 그러면은 지게차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지게차 잘못이 아니에요. 진입로 문제죠. 진입로 저 턱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저 별거 아니잖아요. 저거 시멘트가 뭐 레미콘 한 차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저기를 갖다가 진입로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 꼭 좀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현장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저런 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러니까 원래 진입로는 이렇게 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걸까요? 근데 진짜 여기는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경계석 높이 또는 여기 빠지는 땅 이러면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저게 벽돌 한 파리트 갖고 들락날락 하는데도 엄청난 스트레스죠. 제발 이거 누구든지 자꾸 퍼뜨려 갖고 진입로를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 지금 언젠가는 좀 편하게 좀 작업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제 제 동영상에서 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좀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요거 좀 해결이 돼야지만 안전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극악무도한 진입로 같은 거 있으면은 제가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